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약품 총정리에서 현대 서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유민성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박한성 소설가의 꿈꾸는 인큐베이터라는 그런 소설을 보도록 할게요. 꿈꾸는 인큐베이터 뭔가? 예, 제목이 궁금증을 유발하죠. 주제는 남성 우위의 사회예요. 가부장적 또는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한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비판이다. 어떤 주제 확인했고요. 해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해제, 기본적인 얼개는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효과적일 거니까요.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요. 나는 우선 나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그럼 나가 있으니까 몇 인칭이지? 그렇지. 1인칭이라고 확인돼요. 나는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둔 전업주부로 처음에 딸을 둘을 낳고요. 그리고 또 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하나 낳게 되겠죠. 이런 전업주부로 쭉 얘기 나와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남자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바로 남아 선호사상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고 도리어 이 남자는 딸이 둘이거든요. 아들 낳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러다가 왜 대체 저는 아들 낳고 싶지 않은데요. 딸 둘로 충분히 행복한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의 말을 통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이 바로 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남성 우위 사회에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인큐베이터 역할로 전락하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줄거리는 한번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나의 상황과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이에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셋째 딸을 임신했었는데 낙태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딸을 낙태했다는 죄의식이 내면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런 죄의식을 자꾸만 책임을 전가했어요. 사회 때문에 그래,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 낯선 남자, 그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요 상처의 본질을 깨닫고 곧 도덕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라는 인물과 그 남자의 대화가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와 그 남자가, 그가 또는 남자가 무엇에 대해서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나는요 아들을 선호하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이 길들여져 있는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딸을 낙태했죠. 반면에 그는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딸을 둔 것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그렇지 지금까지 인큐베이터 역할만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맞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픈 경험이 있다.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중요성, 남아 선호사상의 옹호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가 낙태한 것과 행동의 의미를 바로 즉시 바로 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장래의 전쟁을 반복해서 보는 이유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큐베이터 상징성 그리고 작품의 결말도 아무래도 EBS에 올해 EBS에 출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한번은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주요 장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딸이 더 좋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더 좋다는 것과 같은 척도를 갖춘 발상이기 때문이죠. 결국 뭐야? 성별로 자식의 우열을 남성과 딸과 아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장차는 딸이 더 좋을 거라니 딸 가진 부모는 비행기 타고 아들 가진 부모는 고속버스 탄다는 식의 위로나 발상이 제일 싫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무엇이 아들이고 무엇이 딸인 이거는 중요하지 않대요. 똑같다는 얘기야. 마치 내년에 무슨 농사를 지으면 수지를 맞을 거라든지 앞으로 무슨 장사를 하면 떼돈을 벌 거라는 식의 상업적인 전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판적인 그런 의도죠. 뭐 서리법도 드러나네요. 그런 발상은 여기 좀 볼게요. 남녀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더욱 해칠 뿐 누구 조금도 도움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런 발상은 어떤 발상이야? 그렇지. 남한 선호사상에 대한 발상이잖아. 남녀 차별이잖아. 곧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발상은 인간관계를 왜곡시킴을 바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에서 내가 남자에게 깨름칙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나에서 보여준 나의 행동은 뭐 딸을 낙태하고 뭐 그런 장면인데 자부심 없죠. 이번 볼게요. 나의 언급된 재롱잔치날
사내 아이들의 싸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나의 낙태 장면을 통해 이해될 수 있겠고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나의 낙태 장면, 딸을 해서 지웠잖아. 맞지? 딸을 낙태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내 애들의 싸움은 뭐가 돼? 딸과, 그렇지, 여자아이와 짝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남자들끼리 싸운대요. 딸을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들만 많아지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 맞는 얘기죠? 한번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거는 내가 남자를 만든 게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재단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가해서 언급한 상업적인 전망과 연결되어 있군.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연민을 보는 것 느껴졌다는 것은 나에서 보듯이 항상 내가 시어머니에게 그가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니? 아니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남자의 견해를 가장 적절한 건 얘기 있어요.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남성의 폭력성을 확정, 남성의 폭력성 얘기 없었습니다. 맞지? 두 번째,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 풍토는 성 역할의 혼란? 아들이 갑자기 막 여성성이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3번, 아들을 선호하는 발상은 남녀, 그렇지, 이게 핵심이죠? 남녀 사이의 인간관계를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는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데서 조성되었다? 꼭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건 아니지? 마치 남성중심 사회가 경제적 가치와 관련 없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성비의 불균형이 해소? 도리어 이거는 더욱더 해소가 되기는커녕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문제들은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수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래서 반드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꼭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